와, 맛있겠다. 진짜 대박. 멸치스. 멸치스가 떡볶이와 식물은 멸치스 되겠습니다. 아, 여기다 컵에다가, 다 컵에다 먹어도 되는데. 깜베, 깜베, 깜베. 제가 줄일게요. 맛있겠어요. 맛있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오, 오. 맛나, 맛나. 이제 가시죠. 떡볶이, 마음 먹고 떡볶이, 떡볶이, 맛나, 맛나, 맛나. 얘가 매우니까 이게 필요해. 산산해. 나 먹었어. 맛있다. 맛있어. 이 비 오는 날에는 또 떡볶이 또 딱 어울리네. 어울리네. 목요일은 개고기 엄마와 떡볶이 해먹고. 이것도. 고구마 이것도. 선택이에요. 와우, 맛있는데? 오늘 하나 썰어놔. 맛있어. 또 멸치를 건져내면 또 칼슘이 없어지니까 작은 멸치 넣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씹히는지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야. 그냥 씹어도 되잖아. 냄새 안 나고 정말 맛있다. 냄새 안 나. 햄도 냄새 안 나. 아니, 햄은 잘 안 넣거든. 완벽한데? 충분. 여러분들 또 집에서 맛있는 떡볶이 해드세요. 김치전 아니면 떡볶이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맛있게 또 먹고 갑니다. 나머지는 화면 뒤에서 다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배고기 엄마도 안녕. 바이바이.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오케이, 그러면.